네, 해마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 당국이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 학교 통폐합이나 초중고 통합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무릉 초중학교입니다. 지난 1999년 이름 그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학교로 학생 수가 적어 학년별로 남아도는 교실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같은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이나 인성 교육에서 연계 교육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학교는 제주에만 6군데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1년 전보다 10% 감소하는 등 출산율 감소로 인한 학령 인구 절벽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통폐합이나 초중고 통합 운영 등이 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운영 학교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초등학교나 중학교 단위학교처럼 통합 운영 학교는 학교 유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불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교실 등의 물리적 공간은 통합됐지만 교육 과정이나 인적 교류 등에서 여전히 별개 학교로 운영 중입니다. 실제 교과 교육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는 단한 곳도 없습니다. 초등과 중등 교육 과정이 달라 같은 학교 교직원이라도 교직원 회의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초등교육이나 중등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교장이 부임해 교직원 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지금 초중 통합운영학교 5곳 중에 공모교장 선생님 한 분, 나머지는 일반 발령 네 분이십니다. 대체로 발령일까지도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정보 없이 발령을 받았다, 혹은 경험 없이 발령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초중등 교육 복수 자격 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지역 국립대 사범대를 통해 중등 교사들이 초등 교사 자격 취득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또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한 인력 지원이나 겸임 수당 신설, 인사 가산점 적용 등 통합 운영 학교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교 자율 시간을 도입해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초중 교원 자격 교차 허용 등을 통해 통합 운영 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새로운 학교 운영 방식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 지역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 중등 현장 교사 모임에 따르면 올해 중앙여고 등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8개 학교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내외로 전국 대도시 평균인 22.5명을 웃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를 보더라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고등학교는 1위, 중학교 3위, 초등학교 7위, 유치원은 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등 현장 교사 모임은 교사들의 생활 기록부 작성과 수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 교육 당국은 교사 확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부교육감 신설 등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